네. 할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오, 책이 이렇게 눈에 탁 땡기는 책이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전집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꿈이 생기니까 연기자 돼야 되겠다. 네. 이제는 이걸 하려면은 대학을 꼭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극영화학과를 가겠습니다. 연극영화학과라는 말에 딱 굳어지시더니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경상계를 여기다 원서 집어넣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공부했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지 그럴 거였으면 공부 안 했습니다. 이 자식이 말이 많아. 거실에 있는 피아노 걸상을 들더니 그냥 내려치시는 거예요. 처음에 순간적으로 저도 화가 나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지 내려라. 우와 고집이 고집. 우와. 그래서 정말 그대로 맞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면 예예예 예, 예. 압니다. 예. 나와. 막았어요. 막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도 놀래갖고 같이 막았는데 어머니 팔도 부러지고 저도 부러지고. 어우. 근데 제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중앙대학교를 이제 영영학과를 가는데. 예. 아니 근데 그 부모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울 수 있었던 뭐 계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인데 네. 도덕 시간에 도덕 선생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효는 부모님이 너를 보고 행복해 하시고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너를 보고 아쉬움을 갖고 가시는지 여기에서 효도가 결정이 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자 부모님이 원해서 부모가 이거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잘해서 그 일에 성공을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그게 꿈이 돼버리고 인생의 즐거움이 돼주면 괜찮은데 일을 하는 내내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거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면은 부모님 보셨을 때 아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갖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반대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됐어 결과가. 근데 본인은 행복해. 그러면 부모님이 봐셨을 때 지가 좋아하는 거 했으니까 적어도 자식에 대한 부담, 미안함, 빚은 안 가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용기를 갖고서 제가 하고 싶은 걸 고집부리는 쪽으로 응용을 했죠. 지금 참효도, 참효가 뭔지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때 고집이 결과적으로 참효도로 이어졌습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예. 저를 굉장히 편안해 하셨어요. 당신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라든지 하실 말씀, 뭐 사업 얘기 이런 것들도 스스럼없이 저한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 거의 친구처럼. 그래서 아, 요게 결국은 맞긴 맞나 보다.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지가 원하는 길, 지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만 지가 열심히 잘 즐기면서 산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아 정말 지금도 참 너무 답답한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이 아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걸 갖고 있으면 고민을 안 하죠. 꿈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왜 고민하겠어요?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정말 그 작은 아들에게 할이 너무... 예, 보는 우리도 지금... 와, 근데 지금요. 오늘 녹화되는데 가장 뜨거운 열정이 느껴져가지고 고민 바꿀래. 나 뮤지컬 배우 안 하고 자식 계획 잘하는 걸로 바꿔주세요.